안녕하세요, 꿈지입니다. 오늘은 양말목으로 이렇게 크리스마스 느낌이 나는 원형 리스를 만들어 보도록 할 거예요. 우선 준비 재료는 이 원형 심지 역할을 해주는 양말목 10개가 필요합니다. 이 심지 역할을 해주는 양말목은 잘 사용하지 않는 이렇게 어두운 색깔의 양말목으로 준비를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 양말목이 탄성이 있어서 싫으신 분들은 이렇게 딱딱한 원형 틀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요런 거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다음 이제 저는 세 가지 색깔을 사용을 했어요. 흰색, 초록색, 빨간색. 흰색, 초록색, 빨간색 양말목 준비를 해주시고요. 각각 11개씩이에요. 흰색 11개, 빨간색 11개, 초록색 11개. 이렇게 양말목 준비를 해주시고요. 그 다음 크리스마스 느낌이니까 크리스마스 장식, 이렇게 작은 글자, 이런 거나 아니면 다른 파츠들 준비를 해주셔도 좋고요. 이 원형 리스에 종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이렇게 미니 정도 준비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지금부터 원형 리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네, 지금부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 건데요. 일단 심지가 될이 양말목을 통째로 이렇게 잡고 시작을 할 거예요. 이렇게 10개를 통째로 잡고 우선 한 가지 색깔 먼저 이 원형 사이에 이렇게 바늘 접어주세요. 바늘 접고, 오른손 검지손가락 뒤에서 앞으로 나와서 뒤쪽으로 한 바퀴 꼬아줍니다. 이제 첫 코만 이렇게 꼬아줄 거고요. 더 이상 꼬는 건 없습니다. 그 다음, 이제 빨간색을 흰색 왼쪽 옆으로 이렇게 바늘 접어서 오른손 검지 넣어서 빨간색을 오른쪽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이런 형태가 돼요. 그럼 다시 오른손 검지손가락 빨간색에 넣고요. 빨간색 왼쪽으로 초록색 양말목 반 접어서 오른손 빨간색 고리 안으로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럼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렇게 엮어졌어요. 그럼 다시 초록색 옆으로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게 반복이 됩니다. 다시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초록색에 오른손 검지손가락 넣어두고요. 이제 흰색이 초록색 옆으로 가서 이렇게 또 끌어오고요. 그다음 빨간색 이렇게 끌어옵니다. 그다음 초록색 이렇게 됐죠? 그럼 이 작업을 끝까지 쭉이 원형 심지가 채워질 때까지 끝까지 쭉 반복을 해줍니다. 흰색, 빨간색, 초록색. 이런 식으로 끝까지 쭉 반복을 해주세요. 다만 주의사항은 하실 때 얘가 딱딱한 고리가 아니기 때문에 어떤 건 늘어지고 어떤 건 말려 들어가고 그럴 거예요. 그래서 하시면서 중간중간 이 심지를 똑같은 크기로 맞춰주시고요. 만약에 한두 개가 너무 이렇게 늘어졌다. 그런 애들은 이렇게 살짝살짝 꼬아서 좀 타이트해지도록 얘랑 얘네랑 크기가 일정해지도록 조절해가면서 작업을 진행해주세요. 이런 식으로 작업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 심지를 양말목이 아닌 이렇게
이렇게 딱딱한 아이들로 사용을 할 때도 방법은 똑같습니다. 이 심지 안으로 흰색을 이렇게 넣어서 하나 꼬아주고요. 그 다음 왼쪽으로 빨간색 넣어서 고리를 넣어주고요. 그 다음 초록색 반 접어서 고리를 넣어주고요. 이런 식으로 쭉 똑같이 여기에다가 채워주시면 되세요. 방법은 똑같습니다.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양말목은 남았는데 더 이상 채울 데가 없을 거예요. 그럴 땐 양쪽으로 이렇게 살짝살짝 벌려가면서 할수 있는 여유 공간을 만들어주세요. 그리고 이 공간에다가 다시 시작을 하시면 됩니다. 네, 여기까지 이렇게 끝까지 완성을 해주었고요. 마무리는 그냥 여기서 이렇게 고리를 남겨둔 상태에서 마무리를 하셔도 되시고요. 아니면 이두 고리 중에 뒤에 있는 고리가 왼쪽에 처음 이 하얀색 고리 있죠? 고리 밑으로, 뒤에 있는 고리가 밑으로 이렇게 빠져나와요. 그러면 이 고리에서 뒤에 있는 고리가 앞에 있는 고리 이렇게 사이로 들어갑니다. 들어가서 쭉 당겨주세요. 그럼 이런 식으로 고리 하나만 이렇게 남게 되고요. 그러면 이렇게 원형 리스는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상태에서 원하시는 장식을 이렇게 붙여주시고요. 다른 파츠들도 예쁘게 붙여주시고, 종을 달고 싶으신 분들은 종도 다시고 이렇게 완성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꾸미는 거는 이제 취향껏 꾸미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럼 예쁜 양말목 원형 리스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세요. 감사합니다.